어, 자 여기 보는데 이거 북해국거제 전문 프린트입니다. 이거 프린트. 자 창제 과정과 애민 정신, 애민 정신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내용 알고요. 여기 장혁이 떴습니다. 신세경하고 이제 떴고요. 음뿌리프 나무 역병인데, 어 이거 뭐야 이거? 한자로 쓰여서 얘가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되 뭐가 됐다? 이게 동기가 됐다 이런 뜻인 거야. 뭐에? 훈민정음 창제에. 민정음 창제의 동기가 됐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에 그래서 애민정신이 들어갔다 라는 뜻인 거겠지요. 음또 농사직설에 농사직설 화가 왜 화가 났겠니 이거? 농사직설은 뭐야? 백성들에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법들이 다 있는 거거든. 근데 그뭘로돼 있다. 한자로 돼 있는 거야. 아주 역설적이지. 농 백성을 위한다 하면서 뭐 썼던 것이 다 한자니까는 화가 난 거야. 이래서 또 동기가 됐다. 이런 뜻인 거고요. 누가 읽었어요? 끝 됐니? 이런 뜻인 거겠죠. 음, 한글 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 조상은 한자를 사용해 글을 적었는데 한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우리 말이 있었어요. 소통, 소통의 어려움. 얘가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소통의 어려움. 한자는 배우게 익히기 어렵고 지배층에만 사용되며 권력 유지의 용도로만 이용되는 많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 한자가 뭐야? 동란지사후 동란지사후가 이거야. 동란지가 한자야 그게. 그게 아까 동란지 있잖니? 이게 동란지라고 해서 사설시조 선택지로 돼있 동란지 줄수 있어. 이때 그 동란지가 왜한잔줄 알겠어? 고요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 이렇게 현학적인이 이런 뜻인 거야. 그걸 세종도 비판했고 동란지 사고 그 사설시조도 그걸 비판한 거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거라서 사람이 느낌 있어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다음 세운의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고 백성의 문자생활 돕고자 우, 직접 우리의 문자를 만든 것이 우리의 문자를 만든 거야. 문자를 말은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표기에 관련된 문제인 거지. 훈민정음이란 이름에는 백성을 가르치는데 사실 바른 소리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바른 소리, 백성을 훈하는 바른 소리. 백성을 생각하고 하는 애민정신이다. 아주 기본적인 거야, 지금 이거는. 어허. 자, 세종은 훈민정음 사용 방법을 담은 거 뭐라고 그래? 그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한다. 해례본. 해레본은 사용 방법인 거야 해레본은 사례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사용법인 거야 사용법이 해레본이란 용어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훈민정음 해레본은 훈민정음 사용법 어떤 아이폰을 사거나 전자기기 사면 전자기기 사용법이란 책이 따로 나오잖니 그게 해레본인 거야 음. 그다음 가시밭길 자 이건 너희가 안 나올 것 같지만 프린트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점검하고 넘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어, 여기서도 누가 가시밭길이죠? 여기서도, 여기서 누가 한, 한글 반대하지? 이거 가리온, 가리온, 가리온 정도전의 동생, 정도광의 아들인데, 가리온이 반대했다. 뭐, 이런 것들, 문자 창제 반대라는 거, 성리학을 버리고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글자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반대했다는 라 거야. 왜? 어, 중국이니까 중국 걸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만든다는 건 오랑캐가 되는 거라는 거 중국의 한자는 그 자체가 유학의 도래 유학이래 그냥 그 자체가 새로 만드는 글자는 유학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학을 표현하지 못하는 걸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오랑캐가 되는 거야가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된 이유입니다 세종의 반박 유학에서 임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를 가는 자가 관료가 되면서 언론이 더 막혔다. 어렵게 글자 모르는 백성은 말을 임금에 전하기 어렵다. 관료를 거치 관료는 왜곡한다. 언론을 넓히고 백성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글자 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학을 버리는 걸할수 없다. 와 대단한 토론이야 이거는 지금 대단한 그 주장과 근거가 있죠. 주장과 근거가 있는 거야. 자 문자 창제 항상 뭔가 글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 자 문자 창제 반대의 주장은 뭐지? 만들지 말자지. 그 근거가 뭐야? 1번 성략을 버리는 것이고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더 자세한 근거는 뭐냐면 중국의 한자 자체가 유학인데, 그 성략인데 만들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돼서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한 거야. 그럼 세종이 반박하는 건또 주장은 뭐야? 만들어야 된다. 훈민정음은 필요하다. 그 근거가 뭐다? 유학에서 가장, 니네가 그렇게 중요하시는 유학의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게 유학의 근본이고 그런데 현재는 한자가 됐기 때문에 한자는 관료만 알고 관료는 왜곡한다. 왜곡해서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백성은 글자를 만들면, 스스로가 얘기하면 백성의 소리를 들수 있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건 유학의 근본이니까 유학을 지키는 거니까 나 만들 거야. 이렇게 간 거야. 됐지? 항상 너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는 그냥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 주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분리하면서 읽는 습관이 있으면 상당히 글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문자천 반대 새로 만드는 문자가 쉬워 한자를 버리는 선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종의 반박 이렇게도 문자천재 반대두 번째 주장이야 두 번째 주장 그리고 근거 두 번째 주장은 뭐야 문자천재 반대합니다 주장 그 근거는 뭐다 한자를 버리는 선비가 없으면 선비가 나라의 근간인데 한자를 버리는 선비가 없어지면 나라 근간이 흔들립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주장과 근거.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인데 쉬운 것이 있다고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에 문제 가 있는 것이 냐라 선비 탓이다 와 엄청나게 토론해. 이 사람들 주장과 근거는 대단하게 생각 깊죠? 선비 탓이다라는 거지. 선비는 배우는 게진 직업인데. 음? 한자를 버리면 배우지 못하지 않 냐라는 거지. 또 반대 쓰리, 쓰리 주장. 문자가 없을 때 삼강의 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뱀프하고 올바른 행동을 가렸지만, 페류는 저지른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잘못 저지른 사람은 어차피 잘못 저지므로 굳이 문자 만들어 가면서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 와 대박이죠. 자 문자 창제 반대했던 이세 번째는 나름 유추의 방법을 썼다는 걸알고 있니? 유추가 뭐죠? 유비 추리의 약자죠. 자 유추가 뭐니 술비야? 유비추리 유비추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죠? a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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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a b c d 자 앞으로 유추가 뭐니 그러면 a b c d가 나와야 돼 a가 b인 것과 마찬가지로 c가 d이다 요게 나와야 돼 다시 앞으로 유추가 뭐니 그러면 유비추리요 그 유비추리가 뭐니 유추요 이게 뭐야 이게 장난 아니 유추가 뭐니 유비추리요. 유비추리가 뭐니? 유추의 이다 <laughs> 하잖아. 유추가 뭐니? 그러면 시작 a b c d e f g 이렇게 그럼 a b c d가 나오는데. 그럼니까야 a가 b인 것과 뭐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b인 것과 듯이 c가 d다. 요게 1번이고 여게 2번이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 얘기하고 싶 거야 그렇지. 2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1번을 왜 갖고 온 거야? 2번이 쉬워 어려워? 어렵고 주장이 좀 무거우니까 이거와 비슷한 예시인 쉬운 1번을 갖고 오는 거야. 자, 이게 유비추리의 1번 설명이고 유추의 두 번째 설명이 있다. 뭐냐면 A와 B가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 유사한 점이 많아. 비슷해지? A와 B가 유사해. 근데 A에 이런 혹이 생겼어. 그럼 B도 생길까 안 생길까? A와 B가 너무 유사해. 비슷해. 근데 a에 호기사 혹이 호기란 생겼어 이게 응? 플러스 알파가 생겼어 그럼 여기도 얘도 똑같이 생기지 않을까 를 추론하는 걸 유추라 고 그래 또 유사한 걸 그때여서 뭔가 새롭게 변하는 걸 유추하는 걸다 유추야 그러니까 유추 자 시작 유추는 유비추리학자 a b c d a가 b인 것처럼 c가 d이다 여기 a가 뭐야 문자가 없을 때 배포하여 가르쳤지만 a 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 을 사용해도 잘못을 저지르므로 c, d 문자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 한글을 만들어 가르쳐 봤자 백성들은 무지하다. 여기서는 이걸 문, 문제를 낼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낸다고 하면 뭐 이렇게 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됐니? 너는 지금 이게 프린트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수행평가자 이게 왜 유추인 줄 알겠죠? 자 유추, 유추 두, 두 가지 뭐라고요? A, B, C, D 이게 기본적인 유추야. A, B가 이처럼 C가 D이다. 근데 이것도 원래 시험에 나오는 유추니 얘야 얘. A와 B가 너무 유사해요. 그러면 A에서 뭐가 새로 바뀌면 B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 알겠니? 이거야. A와 B라는 DNA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A DNA와 B DNA가 너무 비슷해요, 구조가. 근데 A DNA에서 뭔가 이상 물질이 발견됐어요. 같은 환경에. 그럼 B에도 생기지 않을까요? 뭐, 당연한 추론 하냐 이게. 이게 유추야, 유추. 됐습니까? 유사한 것을 근거로 새롭게 변한 것을 추론하는 것. 두 개가 좀 다르죠? 같이 외우세요, 같이 유추. 근데 지금 얘는 이 얘기예요, 얘는 이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자또 하나 외울 거 뭐냐면, 자, 문자 창제 반대 이유 세 가지. 반드네 가지 다 외워야 돼, 니네. 자, 이거 약간 설명하고 잠깐 노트에다가 뭘 적을 거냐면 기억해, 문자 창제를 반대하는 아이들의 주장과 근거를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주장 근거 네개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세종의 반대의 근거를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주장 주장근거, 근거니까 여덟 개 써야 돼, 너 이제 외워서. 지금 외울 거야? 총 여덟 개가 나와야 돼.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주장 근거. 여덟 개가 아니지. 16개 나와야 되지. 근데, 아니, 근데 주장은 똑같다. 그러니까 주장은 별 수가 없다. 그지? 왜냐면 문자창제 하지 말자. 문자창제 하자. 주장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8개, 8개가 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일단 외우자 한번. 자, 세종의반박가 보자. 잠깐, 이제 문자창제 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림으로 쉽게 해봤자, 백성들은 꽝입니다. 그러니 한글이라고, 이 그림이 한글이죠. 쉽게 쉬운 거. 한글 한다고 백성들은 교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세상의 반박. 유학의 근본은 계속 유학이야.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자질은 태날트 정해진 것이라 교화될 수 있어. 그걸 가르쳐서 교화시키는 것이 바로 임금의 책무야라고 반박한 거야. 다시 한번. 수양으로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 수양이 되는 거니까 지금 잠깐 백성이 안돼 수양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근본은 수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자질은 끊임없이 교화되는 거지 교화가 끝났다고 얘기한 거잖아 얘들은 백성교화안 된다고 하지만 백성은 교화될 수 있어 수양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임금은 끝까지 대, 될 때까지 가르치는 게 나의 책임과 의무니까 니네 반발, 반박하는 거야 그다음 네 번째 문자점이 반대 백성을 위해 농사직서를 전파하고 싶다면 이거 한, 한자로 된 거죠? 한문으로 된 거죠? 관리를 늘려 전파하면 되지 굳이 문자 아까 왜농사직수 보고 화났다고 했잖아 그, 그거 대한 대안으로 뭐라? 관리 늘려 가지고 어려운 거를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녹봉은 백성들에게 나온 것이므로 관리 수를 늘린다는 건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한다 그 월급 누가 줄래 이런 뜻인 거지 이거에 대한 반대 자 지금 힘들지만 어차피 4개를 정리해보자 외워서 쓰면 좋고 아니면 보고 써서 하고 시험 전날 외우고 외우고 이거 은근히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너희 선생님이 냈다라는 건 요거에 관련된 것도 내겠다는 뜻인 거야 지금 너희 학교 선생님이 약간 독특해 원래 이런 거안해 다른 학교 두 번째 고대국어 안 해. 야, 고대국어 15년 전에 끝난 얘기야, 그거. 고대국어 되면 안 돼. 다시 고대국어 하는데 너희 학교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당황한 거야. 어? 15년 전 국정 교사 참고를 그 너희 선생님 나이 디, 자, 한 다음에 제자 원리도 너희가 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제자 원리. 초성 17자를 만들었다는 거고.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 맞죠? 우수성과 과학성도 있다는 라것 창제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원리, 우수성 원리 총1곱자 기본 글자 시작 근음으스 외우라고 했죠? 근음마세이 자, 아설순치우 기억나니? 아설순치우 어금니 소리, 혀 소리, 입술 소리, 입 소리, 목구멍 소리 이렇게 해니까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야? 시작 아설순치우 어금니 그리고 얘도 나올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이게 안 나오고 혀 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얘가 뭐다 아음이다라는 거 혀가 위딘 몸에 붙은 모양인 거야 얘가 니은이라는 거 알아야 돼 입술 얘는 미우지 알겠지 이는 이건 줄 알겠지 목구멍은 이건 줄 알아 이세 개는 금방 느낌 나오는데 혀가 위딘 몸에 붙은 모양이 니은이다 얘를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을겠니 얘들아 그죠 그리고 아설 순치후 이거 같이 외워야 돼. 됐습니까? 가지, 그 분명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거. 그다음 발성기관의 발성기관 혹은 발음기관의 상형의 원리라는 이 상형의 원리, 발성기관, 발음기관. 그때 다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면 가볍게 넘어가는 거야. 그다음 자. 기본 글자에다가 기본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뭐 했다 이제 가획의 원리라고 했었죠 가획의 원리 획을 가 가에서 만들어서 뭐 만들었다 획을 하나 혹은 둘을 더하여 같은 위치에서 나는 강한 소리들을 표시했다 그 얘네가 뭐라는 거야 강한 소리라는 거야 그리고 같은 위치라는 거고 같은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좋은 위치가 같다라는 거야 조음 위치 다섯 개, 좋은 방법 다섯 개 아니?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 우리? 조음 방법 다섯 개랑 조음 위치 다섯 개 한번 적어 봐. 니네가이 현대 문법이야. 보자 한번. 어, 좋은 방법 하면 뭐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들어봤죠, 이거? 비음, 유음. 어, 그러니까 기억력 다떠올리는거 선생님이. 자, 조음 위치는 뭐죠, 이거? 어 양수음 여기서 여기서 입술부터 시작, 여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양수음 다음에 치조음 치조음이 니은 뜨뜨뜨뜨뜨뜨 를를를를 얘네들이야 치조음이 뜨뜨뜨뜨 얘네들 다 치조음이야 혀가 이빨 때리는 거이뒤를 때리는 거르르르르 이렇게 치조음 그 다음에 경국의 연국의 후음 자요 용어는 맨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올려본 겁니다 됐니? 자그 다음 기본 글자에다가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 적으면 되는데 돼, 돼. 여기다가 함정으로 이거 적는다 이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지금 된소리 있어 없어 된소리고 어두장군이고 어두장군 어두자한군이 나중에 된소리 되니까 여기엔 된소리가 없습니다 빨간색 근데 애들은 여기다가 된소리 된소리가 뭐죠 꾹두 버서줘 얘를 집어넣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함정 항상 내시는 모다. 내신은 함정이에요. 내신은 물론 기본 개념을 외웠다는 전제하에 함정이지. 기본 개념까지 외우지 않았으면 함정까지 갈 수도 없어요. 가장 어려운 건 이걸 조심하라는 건왜 그런 거야? 기본 개념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학원에 돈 내고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서 틀리면 공부 안 하는 랑 똑같다라는 거야. 빵점 0점, 빵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지. 이건 하, 이걸 하다고 전제하고 조심하라는 거지. 어, 함정? 일단 이것도 안 외웠는데 그럼 함정 조심할 필요가 없지. 함정 에 빠질 리가 없지. 기본 개념 모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된소리 아니라는 거, 이거 여기다 이거 집어넣는 경우 많아요. 이거. 그럼 맞아 보여요. 왜? 여기다 뭐, 뭔가 가역한거 같잖아. 아닙니다. 거센 소리예요. 이거 다. 그 다음 니은 디귿 드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 시옷 지읗즈 이거 다음에 여린 니읗그 다음에 리로 넘어갔다라는 거.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 한번두 번이니까 안 바뀌겠지. 하나 두 번이겠지. 됐니? 자 그래서 몇개인거야? 가역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거기다 플러스 세개가 뭐야? 이렇게 3개 에서몇 개? 개? 17개 기억나죠? 그 다음 자 같은 위치에서 나는 강한 소리 이런거 박스 쳐가지고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나 혹은, 혹은 둘을 더했다라는 건 여기 얘가 하나 플러스 1한 거고 여기가 플러스 2한 거고 그 다음 한글 소리의 특성 자형이 자형의 글자의 글자의 형태에 반영됐다라는 거야. 소리의 특성이 그래서 무슨, 글, 무슨 문자다 이게? 자질문자라는 이름이 붙어요. 자질문자 안 써주셨네. 다시 소리의 특성 소리의 성질이란 뜻인 거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리의 성질이 니은이란 성질이 자형의 글자 형태에 반영됐다라는 거야. 이게 다 미음, 미음, 이렇게 그냥 가직그냥 그냥 붙은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소리의 특성, 소리의 성질이 글자의 형태에 반영됐다. 그래서 한글은 자질 글자의 성질이 있다. 자질 문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알파벳은 이 뭐라고 쓴 거니? 시각, 고마워. 시각적 관계가 없다. 지금 이건 뭐야? 시각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지. 그럼 얘는. 그게 뭐야? 자형에 반영됐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시각적 관계가 있다는 뜻인 거겠죠? 자질문자다. 그영 알파벳은 자질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의 근거가 자질문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야. 한글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는 자질 문자이기 때문에 더 우수하다란 말이 나오는 거야. 시각적 관계라고 더니가 이거 외워라. 시각적 관계가 한글은 있고 알파벳은 없다. 봐봐. 니은 디귿 시각적 관계가 있어 없어? 시각적 관계가 있지요? 시각적 관계가 있지요? 시각적 관계가 있지요? 그 글자의 성질이 소리의 성질이 자형에 글자 형태에 반영됐다. 자질 문자다. 외웠니? 그다음 자, 여 열이ㄴ 문제인가요, 이거? 이거 소실 나중에 소실됩니다. 열이이귿 맞죠? 자, 요거 막거 중요하죠. 동국정운 한자 한 표기를 위해서 리을 발음 끝난 한자어에다가 붙였다. 월 이렇게. 자, 이거 뭐라 한다? 이영보래라고 한다. 자, 이영보래가 뭐다? 이응으로써이게 영이 이건데. 봐봐. 영이 이거야, 영. 이게 영이야, 영. 근데 이게 영계열이잖아 얘도. 그래서 얘도 영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영계열인 거야. 영결이라서 얘도 영이라고 하는 거야. 이 보충한다. 모를 레를 이 레가 리을이야. 레음이야. 이게 레음. 레음이라고 그래. 리을을. 레음. 레음 보충한다 했으니까 보충한다는 거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무조건 나와 이거는. 자, 이영 보렌데 어제 얘기했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는 이영 보래가 쓰였다안 쓰였다. 하나도 안 쓰였다라는 거. 다시 별표. 훈민정음에는 이영 보레가 전혀 없었다 라는 거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냥 전혀 없었다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항상 이게 뭐지? 이거 이거. 할빼 있어도. 뭐뭐. 할 놈이. 이럴 때도 얘가 있으니까. 요거 이영 보레지 라고 물어본다 라는 거야. 하지만 얘네는 이영 보레가 안되는 이유가 뭐지? 한자어가 아니라서. 한자어가. 아니라서 얘는 월 한자어니까 맞는거야 어, 이거를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됐죠? 그때 얘는 관형사형어미 리을이 아니죠 명사잖아 명사 하지만 여기 나온 리을은 관형사형어미를 보충해준다는 뜻인거야 이거는 그리고 얘는 뭐, 무슨 의미라고 했지? 히읗을? 여린히의 을? 그 대신에 절음 부호는 맞는거야 음을 입성으로 스타카토처럼 끊었다 라는 거야. 그런 기능을 하는 건 맞아. 얘는 하지만 얘는 이형벌에는 아니야. 한자어가 아니라서 얘는 한자어니까 이형벌해야 한자어가 앞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한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외의 문자 뭐라고 한다고? 이체자 되게 중요한 단어야, 이체자. 이체자란말 용어 자체가 되게 중요해. 이체자는 이 위에 것과 연관이 있다 없다. 위에 있는 단어와 연관이 전혀 없다야. 이게 중요한 거야. 전혀 없다야. 아예 잘라야 돼. 이체자는 위에 있는 것과 상형자라든지 기본자라든지 가획자와는 전혀 연관 없다가 이체자입니다 전혀 연관 없다. 전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다음. 자, 리을, 반치음, 예디응 됐죠? 음. 자, 그럴 때요보자 반치음도 소실됐다고 했죠. 나중에 이거 이거 뭐니 이거? 이거 반치음 즈에서 뭐가 됐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죠. 반침이고, 자,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이게 마음, 아까 마을 다 뭐가 됐어? 이거 이응 됐다고 하죠. 여기 써있네. 그럼 아까도 이걸, 이거 보고 너희도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한 가람이 마을을 아나할 때 마을 반침은 이응 된건 시효 된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유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영형태가 됐다는 거지 이렇게 반침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러면 너희는, 너희는 훈민정음이 아니라 너희, 너희 학교 선생님도 너희가 배우지 않은 걸 주더라도 반침이 어떻게 됐다. 영으로 이응으로 갔다라는 거는. 알수 있는 거죠 됐니? 자, 다음 예디응도 소실되지요 얼은 소실 안 되죠 얘는 소실, 소실, 소실 그럴 때 예디응은 중세 초성에도 사용했다라는 거초성 사용했다라는 거 방울 음, 임진왜란 이후에는 밑에 맹간원이 여기도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됐지? 어, 초성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다라는 거, 맹간원이 받침을 따라는 거야. 오케이, 음, 나중에 여기 뭐, 뭐가 되는 거니? 이응이 되는 거, 이응이 얘디응, 이응 되는 거야. 음.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문자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문자로 만드는 건 쉽지 않겠지요? 봐봐 이게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룰루랄랄룰루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걔네들이 이거 문자로 만들어봐 룰루? 랄랄루 이거 문자로 만들어봐 이랬다는 라 거야 이게 그 당시에 한국 조선인들의 말, 말을 듣고 아바님 식사하세요 식.사? 아빠님 아빠 아빠빠 님님님식식식사사사 그리고 문자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아 그쵸 되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음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이 자가한 것은 소리였고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조선의 해부학까지 도입해서 인체와 소리를 연구했다. 공통된 소리를 찾았고 중국은 편자 의문화 과학 의학 모두 섭리와 대박 엄청 연구했대요. 됐니? 어, 그음 자, 문자 운용법 가 보자. 문자 운용법. 다 정말 배웠던 것들을 다시 너희 자, 병서와 연서가 있다라는 거. 병서 뭐지? 각자 병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 합병 병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 맞지? 자, 연서는 뭐야? 연서는 이렇게 내려 내려 쓰는 거고. 병서는 옆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갈바쓰기가 뭐야? 갈바쓰기가. 알겠지? 왜냐면 이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순경음만 쓰는 거 순경음, 순경음 연서야. 다음, 자 이제 모음에 제자 원리 간다. 모음 시작 중성 열한 자 모음 기본 글자 천지인 상형. 됐니? 사람 하늘 땅 아래야. 쉽죠? 끝.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합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획의 원리라고 해야 돼? 합성의 원리라고 해야 돼? 합성의 원리지 가획의 원리는 아니야. 여기서는. 가획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합성. 모음 기본 글자들이 합성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합성은 뭐 있다? 초출자, 제출자 있다라는 거. 다 기억하죠? 초출자, 제출자. 합성. 아오, 야여요, 이중모음. 이건 볼수 있겠지. 그 다음, 세상에 그 복잡한 모험 체계를 어떻게 저만 와 짝짝대게 두 개를 끝낼 수 있을까? 간단한 천재만이 할수 있단다. 높은 철학까지 있다라는 거. 휴대폰 뭐, 음, 요, 여 요, 요거 보자, 요, 거 보자 적은 수의 글자를 사용하여 많은 글자를 만들었는데 경제적이다 이런 말들 적은 수의 글자를 사용해서 많은 글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아주아주 아주 경제적이다 혹은 다른 말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창조성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 창조성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 창조정신 애민정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적은 수의 글자를 사용해서 많은 글자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핸드폰에 천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끝. 자, 여까지 가보고 어, 이상한 거 되게 많이 줬네. 어, 또 가보자. 자, 세준과 정기준 가리온의 끝장토론. 백성 글자를 알게 되면 세상 혼탁해지는 정기준 정기준 누구야 정약용이 아니라 정도전에 족한 거지 정조, 정도전 동생의 아들이니까 세종 정기준 그러니까 이것도 또뭐 하는 거니 반대파 문자창제 반대파와 찬성에 또 대립이 또 있는 거야 아까처럼 아까는 신하들이었고 글자는 칼보다 창보다 유황보다 무서운 무기이자 사대부의 권력이 힘의 근거 정기준은 어떤 누, 누구의 조카라고? 정도전의 조카. 정도전은 어느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여기 밀본. 어, 밀본이 뭐야? 숨겨진 밀. 된본 근본. 근본 숨겨진 뿌리야. 그러면 뿌리가 뭐라는 거야?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아지? 그지? 그러면 뭐야? 뿌리는 신화야. 그러니까 신화들이 굳은 뿌리가 되는 거야. 왕은 그저 꽃이라는 신화 중심의 정치.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게 밀본이고, 이게 뿌리고, 뿌리가 신하고, 뿌리 중심의 나라. 그면 거기에 핀 꽃은 뭐다? 그냥 화려만 뽐내는 형식적인 것이다. 이게 밀본, 이게 정도전 그 정도전 의 영향이 그 조카인 가리온에게. 그러니 신하, 유학, 성리학, 선비가 더 중요해. 자, 가리온이 왜 세종대왕이 만드는 한글을 비판하는지 알겠니? 그 그러니까 정도전의 가치까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밀본의 가치까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니까 세종대왕은 역사 정치적으로도 그걸 할수 있었겠지. 겉으로는 백성 백성 백성하지만 가리오는그 말을 안 믿고 뭐라는 거야. 지금 권력 잡고 있는 신하들과의 정치 역학상 그걸 구조를 바꾸고 싶은 거 아니야?라고 세종한테 까는 거야. 넌 입으로는 맨날 백성하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이 왜냐하면 이성계도 그렇게 힘 일센 이성계도 정도전 있으면 정도전이 그냥 올리면 도장만 찍어줬대. 아무 생각 안 했대. 어, 저왜 그래 왜 그래. 이성계도 그렇게 잘잘 잘 싸우고 활잘 싸운다고 했더라도 정도전이 있을 때는 정도전이 모든 뭐경복궁이고 뭐고 도로 다 만들고 다 하면은 그냥 도장만 찍어응 알았어 해해 정도전이 잘했대 물론 이성계 아들들이 봤을 때는 눈꽃이 었겠지 그니까 러이 이성 정도전은 이성계도 그냥 화려한 꽃이면 이성계 의 아들들은 신하들은 콧방귀 담겼던 거야 그 왕과 그 왕의 아들들한테는 너희는 우리가 할 테니까 잘 먹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 대변인만 해 엘리자베스 여왕이야. 그게 일본의 천황이고, 이뿡 군주제원 했던 거야. 아니, 정치 얘기하는 거, 내용 설명하는 거야. 왜 가리온이 왜 반대하고 있는가를 정도전이, 왜 밀본을 만들었는지 알겠어? 그 밀본은 뭐냐면, 왕도 모르는 진짜 핵심, 옛날 군대 왜 하나 회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너서클, 신하들 중에 이너서클, 진짜 신하 중에 진짜 신하들, 이너서클이 그게 밀본인 거야. 그 신하 중에 최고 엘리트들, 이너서클이지. 걔네들 위주로 가고, 걔네들 얘기하면 이제 도장 왕은 도장만 찍으면 응, 알았어 알았어 하길 원했던 거고, 그 아들의 아들 세종이 봤을 때는 아 이거 깨야 된다, 깨야 된다, 근간을 깨야겠다, 이거안 되겠다, 신하들 중심 너무 세다, 신하들 낌이 그래서 문자 만드는 거 아니야 하는 거야. 문자 만들면 한문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 한자를 알고 있는 신하들의 힘이 빠질 거니까, 그걸 가리온이 간파하고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은 조정에서 반대하고. 가리, 가리오는 이제 저쪽 숨겨진 비밀 결사 조직이 반대하고 막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났던 얘네들은 비밀 결사 조직이 아니고 실제 왕과 맨날 만나는 애들이 반박하는 거고 신하들이 별걸 다 얘기하지. 가리오는 밀본에서 반대하는 거고 밀본. 그럼 밀본이 왜 반대한다? 어 정도전에 후예니까 알겠어? 일본 뭐야 이거 뿌리 뿌리가 뭐야 신하 임금은 꽃에 불과해 야 뭔지 아니 뿌리는 몇백년 가도 있지 신하 조직은 꽃 어떻게 해? 한철이야 폈다 주면 얘네들이 꽃을 다시 피어 왕도 선택하겠다는 거야 이거 <laughs> 이게 이 말이야 꽃은 갈아볼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게. 임금, 입혀, 임금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빡 돌지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둘이 싸움이 원래 되게 많아요. 싸움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야 우리가 내 말도 할수 없는 거니까 글자는 칼보다 창보다 유황보다 무서운 무기이자 권력이요 힘의 근거요 모든 사람이 온다면 질서가 무너질 것이 고 세상 혼돈할 것이다. 사람이말 알아듣는 개새끼를 표현돼. 와. 필사적으로 막았다. 와 엄청난 논리를 폈지. 이거 것다 정리해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과 정규준이 얘기하는 게 훨씬 세죠 지금? 정규준이 반대하는 내용이 훨씬 셉니다. 아까 신하들은 그냥 점잖게 반대했는데 얘네는 그냥 백성을 넌 개새끼라고 하는 거, 넌 진짜 사랑한게 아니야 하고 세종의 그 이면을 후벼파요. 네가 백성 사랑한다고 뻥치지 마라고 하는 거야 이건 지금 훨씬 센 거야 왜 얘는 이 정기 중가리오는 밀본이라서 숨겨진 비밀결사조직이라서 훨씬 세게 가는 거야 이 내용을 내가 너희들한테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프린트 나온 거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까잔 반대 자 세종 간다. 백성들이 갖게 될 새로운 글자는 백성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나누게 되는 새로운 균형이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조화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 맞아 나는 신하들이 힘 있는 거 싫어 이런 뜻인 거야 이게 신하들만 신가, 힘 갖고 있는 거 싫어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이거야 그게 거기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야 이 정도면 너희 선생님 어떻게 내도그 이유를 알겠지 오케이 넘어간다 한글 반포 간다 이제 훈민점 헤레본, 해래본, 서문. 헤레본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해석서라는 거 해석서. 사용법.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야, 우리가 발견 어린이로 이건 어디서 나거해 헤레본에 있는 거야. 헤레본에. 음 서문을 쓰고 정인지 같은 신앙에게 글자에 대한 설명을 적게 한 것이다. 창제 원리도 어디 있다? 헤레본에 있다. 창제 원리 있었잖아요. 가회계 원리 이거를 천구4사 년대까지 몰랐다라는 거야 술비야. 응? 와 얼마 안 됐지. 헤레본 전적으로 성북동에는 간송 미술관은 전형필 선의 공입니다. 음. 간송 미술관에는 전형필 선 간송 전형필이라고 그 당시 조선의 최고 부자 거의 그 당시의 이건희. 근데 자기 재산을 다 어디 에다 우리나라 유물 사는데. 그걸 다 보고 다녔다가 간송미술관에다가 했어. 그게 해례본인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창제 원리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상식을 알아두고 됐죠. 오케이. 하... 되게 너희, 선, 너희 선생님은 성자석각도 상... 인정했다. 로보트 램지 문자는 없다. 알파벳이다. 세계적 언어학자. 응. 세계 학계가 공유를 해야 된다.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성을 반영할 때 이게 뭐야? 자질문자다. 라는 뜻인 거야. 극찬하고 있다. 자질문자라는 말 많이 나와. 야 이걸 어떻게 내려고 이걸 줘준 거야. 그냥 한글날. 오마이갓. Oh 주식영 선생. 큰글. 다시 0, 1일 반포일 알며 어디까지 안다? 유이서야 이런, 이런 거니네가왜 알? 어? 이걸 내 건지 아니면 교육상 준 건지 모르겠네. 오 마이 갓. 자, 누리집 이거, 이거 알지 이거? 근데 너희가 외워 이런 거? 자, 이거 발표. 자, 이거 너 공부했니 이거? 술비야 어, 했어? 자,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지 이거? 이게 기본이야. 이게 뭐냐면 여기 니은이 들어가면 니은 들어가고 여기에 디귿 들어가면 디귿 들어가는 거야. 이, 이거야. 그런데 그 이거 예외가 뭐야? 얘죠. 얘예외고또 뭐가 예외지? 얘예외고 맞니? 나머진 다 똑같죠. 이두개 예외지. 얘는 뭐야? 원래 뭐였어요? 이거 돼안 돼. 아니죠. 얘는 이거 아니죠. 알겠어? 나머지는 다 똑같지. 이거지? 이거만 기억하면 돼. 이거 나왔으니까 혹시 또 얘기하실까 봐 그러는 거야. 맞니? 응. 어. 얘는 자음의 이름이야, 이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쳤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